안녕하십니까, 백예거지입니다. 오래간만에 랜덤 강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5 서프라이즈라고 그 케이스, 디즈니 케이스인데요. 정확한 제목은 5 서프라이즈 디즈니 컬렉트 케이스. 이 케이스긴 한데 이거 안에 그 다섯 가지 미니 브랜드가 들어가 있거든요. 미니 캐릭터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익스펜시브 미니가 두 개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한 것 같아요. 아마도 그렇겠죠? 모르겠다. 아무튼 그래가지고 구입해 왔는데요. 이마트몰에서 그 5,970원에 팔길래 샀습니다. 원래 정가는 19,900원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세일폭이 크길래 그냥 샀고, 요즘 편의점 가도 딱히 살 것도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구입해봤습니다. 자, 해가지고 뜯어볼게요. 과연 저는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긴 한게 디즈니를 뭐 그다지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아는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는 캐릭터 나와주길 바래. 자,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샤샤샤샤샤샤. 짜잔. 거의 비슷한 거 나오는 것 같은데. 백설공주. 백설공주 이쁘네. 귀엽네. 근데 그 스티커가 왜 붙어있지? 원래 붙어있는 건가? 백설공주 하나 나왔고요. 그리고 포키. 이게 아마 이 포키가 그거 같아요. 그 익스펜시브 브랜드. 포키가, 황금 포키가 들어가 있고요. 자, 이쪽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. 다 들어있는 게 비슷비슷할 것 같아, 한 것 같네. 여기. 요다. 금빛 요다.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딱 맞게 들어가 있나봐, 여기 여러 가지. 그리고, 요다. 요다 보여줄게요. 그리고 아이언맨. 이렇게 어떻게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었네. 그리고, 여기. 미니마우스가 지금 개체가 보면 상당히 뭔가 화가 나 있고 좀 안 이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. 근데 백설공주가 여기선 제일 나은 것 같아. 포키랑 이렇게 황금색 포키랑 이렇게 다섯 가지 들어가 있는, 아마 내용물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느낌이 그래. 랜덤이라고 보기엔 그럴 것 같은 게 이게 아마 거의 이거 나올 것 같은 느낌? 느낌적인 느낌? 무슨 소리냐? 이렇게 해가지고 5 서프라이즈 개봉해 봤습니다. 5,970원이 날아가는 순간. 이거 더 안 살 거니까 케이스는 사실 필요 없긴 한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뭐 뜨개질이라도 해서 넣을까? 그럴 생각입니다. 아무튼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.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이 어디 갔냐. 요즘 하도 안 찍어가지고 구독 버튼이 없는데 아무튼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드는 백설공주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